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누크에서 카메라 트래킹 시 렌즈 디스토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푸티지는 1에서 200프레임까지의 지금 이 정도의 푸티지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저는 푸티지를 여기서 1에서 한 100프레임 정도까지만 트래킹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저희들 세팅부터 누크는 언제나 세팅부터 진행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하세요. 1920, 1080 사이즈. 자, 먼저 디스토션을 풀기 위해서 여기 트랜스폼에 렌즈 디스토션 노드를 연결해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렌즈 디스토션 푸는 방법에는 세 가지의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미지 어널리시스 영역에는 자동으로 누크가 전체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디스토션 푸는 방법인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드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촬영 현장에서 미리 촬영 전에 체크보드를 미리 촬영하고 그 촬영된 체크보드를 이용해서 디스토션을 푸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는 촬영된 체크보드에 푸티지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라인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 푸티지의 디스토션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드로우 온 모드 온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여러분들 직선이 되어야 되는 라인에 이런 식으로 좀 클로즈업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X자 표시를 라인을 따라서 X자 표시를 클릭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마지막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인을 따는 이런 형태의 옐로우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가 완성이 됐다면은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라인 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그 라인을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실수로 여기에 포인트 하나를 잘못 찍었습니다. 잘못 찍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전 이 포인트를 지우고 싶다면은 여기에 delete last point를 하시면은 잘못된 포인트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디스토션이 많을 경우에는 이 X자의 간격을 좀 좁게 설정하시는 게 정확한 라인을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디스토션을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일단은 지금 이러한 식으로 두 번째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Y축에 대한 라인을 두 개를 만들었다면은 X축에 대한 영역에 또는 Z축, 영역에 대한 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자, 오른쪽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자, 이쪽의 영역에도 지금 Z축, X축의 형태도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정확하게 전체 푸티지 프레임 영역에서 디스토션을 풀기 위해서는 X, Y, Z축의 영역의 라인들이 각각 혼재되어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디스토션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 푸티지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촬영을 현장에서 좀 와이드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미리 그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지금 현재 같이 이런 오브젝트 자체가 현장에 없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체크보드 하나를 만드셔서 미리 촬영 전에 체크보드를 촬영을 하시고 미리 이런 부티지를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총 4개의 라인을 만들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Analyze Line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누크가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곡면의 라인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식으로 현재 직선의 라인을 렌즈 디스토션을 주게 됩니다. 자, 디스토션을 푸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리지널의 푸티지의 영역 특정 아웃사이드에 여기 외곽의 영역들이 지금 사라져 있죠.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래는 있어야 될 영역이 디스토션을 푸는 과정 속에서 바깥 프레임 아웃사이드 영역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사라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 영역은 전체적으로 디스토션을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그리고 CG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영역이 이런 식의 많은 범위가 사라지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살려 주셔야 됩니다. 자, 살리는 방법은 현재 디스토션을 푸는 방법 과정 속에서 여러분 푸티지가 지금 현재 여기 외곽에 현재 우리의 오리지널 푸티지는 1920, 1080 사이즈인데 디스토션이 풀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오리지널 푸티지의 영역이 여기까지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 영역의 227에 1253 영역과 아웃사이드 왼쪽의 아래쪽 영역 마이너스 307에 173의 정도의 사이즈까지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누크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점선의 표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푸티지에 픽셀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디스토션을 푸티지를 가지고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사이즈가 여러분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사라진 픽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폼에 여기에 크롬 노드를 이용해서 확장된 디스토션하는 과정에서 확장된 여러분들 사이즈 푸티지의 사이즈 영역까지 다시 한번 포맷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트랜스폼의 크롬 노드를 이용해 주시고 잠시 여기에 있는 우리 새로 설정할 사이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롬 노드는 D키 디세이블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 영역에 227 여기 크롬 노드에 227 1253 그리고 아래쪽의 영역에 마이너스 307과 마이너스 173 영역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리포맷을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 푸티지가 1920, 1080이 아니라 언디스토트 되어진 새로운 포맷으로 이런 식으로 전체 기존 오리지널보다 훨씬 크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물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없지만 누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는 픽셀들 영역들은 그대로 블랙으로 두지 않고 이 뒤쪽의 끝점의 영역에서 디스토션을 픽셀들을 확장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원래 없어야 되는 영역은 블랙 픽셀 영역을 그냥 남겨두기 위해서는 이쪽 영역에 반드시 위에 상단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트랜스폼에 여기 영역 하시면은 블랙 아웃사이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을 엣지 영역을 이렇게 디스토션 시켜서 확장하지 말고 블랙이 되어야 될 영역은 그대로 블랙으로 남겨둬라 라는 그냥 단순한 노드입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언디스토트 되어진 새로운 푸티지를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래킹을 진행을 하고 또한 트래킹 진행된 파일을 3D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푸티지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D를 다른 쪽 소프트웨어에서 3D 파트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 설정된 언디스토트 된 푸티지 영역은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undistorted라는 폴드 하나를 만드셔서 타가 파일로 렌더링 걸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이 다 되셨다면은 일단은 먼저 얘는 현재 여기에 디스토션에 대한 수치값은 나중에 다시 한번 undistorted 되어진 영역을 다시 한번 원본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수치가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 상태로 설정해 놓으시고 자 이제 undistorted footage를 이용을 해서 트래킹 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footage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의 이전에 조금 기존 1920, 1080 원본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를 가지고 반드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토션을 가진
작업을 할 때는 그게 이제 3D 작업하고 렌더링 영역 같이 겹쳐질 때는 일반적인 작업 방법보다 훨씬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일단 먼저 트래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외곽의 영역, 블랙 프레임의 영역, 이쪽 영역 반드시 마스크로 트래킹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주인공 영역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 또한 마스크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드로잉 로터 페인트 아웃풋은 알파로 설정하시고,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RGB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누크의 디폴트 상태를 알파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전에 강좌에서 제가 그 누크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그 동영상 강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도 누크 디폴트 노드의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로터를 이용해서 외곽의 영역은 이러한 식으로 트래킹이 되지 않도록 설정을 드랍하게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안쪽에 트래킹 포인트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부분이 조금 키를 좀 쉽게 빼기 위해서 약간 옐로키가 조금 많은 마크들을 붙여놨긴 한데, 또 요즘 트래킹 알고리즘들이 3D 트래킹 알고리즘 굉장히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잘 잡아주더라고요. 자, 이제 전체 트래킹 작업을 피해야 될 영역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처리를 했습니다. 반드시 알파를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알파 영역이 체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먼저 3D에 카메라 트래크 노드를 연결하시고, 지금 여기 마스크 영역은 알파로 설정해 주시면은, 여기에 일단은 오토 트랙에서 프리뷰를 보시면은 이쪽 영역 전체에 우리가 마스크한 영역은 트래킹이 되지 않도록 딱 이렇게 설정이 되죠. 자, 프리뷰는 잠시 끄시고, 자, 마스크는 간혹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 마스크한 영역은 트래킹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분들. 그래서 나의 소스의 알파는 트래킹이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마스크 영역을 설정해 주십니다. 자, 이제 트래킹은 그냥 디폴트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트래킹이 끝났다면은 바로 카메라 서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그림에서 오토 트랙 영역에 여기 서브 에러 값 보시면은 1.04의 수치값이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수치값을 1 이하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랭스를 일단은 5프레임까지 지속하는 포인트들만 현재 서브에 포함을 시키고, 여기 맥스 트랙과 맥스 에러의 슬라이드를 조금씩 다운을 시켜서 현재 숨어 있는 여기 이 수치값에 미흡한 숨어 있는 빨간색 좋지 않은 포인트들을 일단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내신 다음에 여기에 Delete Rejected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위에 다시 한번 서브 에러를 보시면 0.84 예상되는 수치값입니다. 이 부분들을 실제 이 수치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Update 서브를 다시 한번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0.84의 수치값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단은 마에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전에 저희들이 탭 키를 눌러 보시면은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일단 씬 오리엔테이션을 좀 설정하고 마야로 내보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영역이 땅 쪽으로 파고들고 있고, 약간 기우뚱하게 전체 제대로 된 그라운드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씬의 오리엔테이션 영역, 그라운드 설정을 좀 설정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여기에 카메라 영역 씬을 크리에이트, 전체 트래킹 씬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일단은 뷰는 여기 카메라 트래킹 뷰를 선택하시고, 여기 카메라 트래크 프로퍼티 창을 여신 다음에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을 몇개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 다 선택할 필요 없이 그런 조금 랜덤하게 영역별로 거리별로 분포되어진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좋은 포인트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반드시 선택하시고 3D 뷰에서 이 여러분 선택한 포인트들이 제대로 된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포인트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2D 뷰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라운드라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3D에서 2D에서 선택된 포인트가 그라운드와 거리가 상당히 먼 부분에 위치한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그라운드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잘 설정이 된것 같으니까 여기에 그라운드에 해당되는 포인트들은 그라운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포인트들의 전체 그룹은 여기 그라운드 플랜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고 그라운드 플랜 Set to Selected를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땅 쪽을 그라운드를 파고들고 있던 이 그라운드 영역이 일단은 로테이션을 정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그라운드를 먼저 설정하셨다면은 여기에 일단 씬의 오리엔테이션 영역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씬의 오리엔테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 얘를 그라운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에 체크보드를 하나를 연결하셔서 일단은 현재 여기에 렌더링을 확인하도록 할게요. 체크보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확인하시면은 현재 여기 우리 체크보드 렌더링된 체크보드의 영역이 여러분들의 우리 트래킹된 씬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현재 우리의 세팅은 1920x1080 사이즈고 우리는 현재 undistorted 된 새롭게 포맷된 방식인 2534의 1426의 사이즈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렌더링 스캔날 렌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 따로 여기 BG에 포맷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이 영역은 여러분들 세팅 사이즈를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못되어져 있죠. 그래서 트랜스폼의 리포맷 노드를 하나를 리포맷 노드를 하나를 만들어 주셔서 새로 렌더링되는 포맷은 우리의 undistorted 된 포맷의 사이즈로 다시 한번 변형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 영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쪽에 우리 렌더링된 그리드 체크보드 영역은 우리 트래킹된 씬의 오리엔테이션을 대표하는 영역이고 이제 얘와 우리 실제 오리지널 푸티지의 씬의 오리엔테이션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버키를 이용하셔서 일단은 지금 현재 영역에서는 일단 제가 뭐 씬의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뭐 좋은 서베이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추측하고자 하는 영역 오브젝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씬의 방향을 어떻게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여기에 있는 레이를 기준으로 해서 씬의 방향을 조금 전체 씬의 오리엔테이션을 조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카메라 트래크 노드를 여시고 여기 씬 노드로 가셔서 트랜스포머 움직이지 마세요. Y축 로테이션을 제가 여기에 레일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약간만 Alt 클릭하시고 슬라이드를 조정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레일에 지금 현재 여기 X축의 방향하고 지금 설정하기 위해서 저는 로테이션 방향을 지금 Y축과 X축을 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경우하고 트래킹은 100명이 한다고 하더라도 수치값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우하고 저의 경우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기준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러한 식으로 라인업을 진행해서 반드시 다 되셨다면 플레이를 해보세요. 트래킹이 잘 됐다면 여러분들의 그라운드 카드 오브젝트 자체는 여러분들 푸티지를 따라서 잘 붙은 상태에서 플레이가 될 거고 만약에 트래킹이 잘 되지 않다면 슬라이딩이 되겠죠. 전체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플레이 되는 동시에 여러분 부티지가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체크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문제 없이 잘 여기 붙은 상태에서 전체 프레임 영역에 잘 진행을 그라운드가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누크에서 씬의 코디네이트 영역이 되셨다면은 이제 이 영역을 3D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마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지오메트리의 라이트 지오를 선택해 주시고 라이트 지오의 인풋은 씬 노드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트래킹 카메라와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는 각각 오브제 실제 푸티지의 위치점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두 개의 엘리먼트는 여러분들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기에 씬 노드를 연결하시고 FBX 파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영역의 컴포지트에 저는 따로 푸티지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아, 폴드를 렌즈 워크플로우라는 폴드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해서 마야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렌더링 걸고 다시 한번 디스토션을 적용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렌즈 트래킹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트래킹 FBX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 필요한 영역은 다른 필요한 영역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카메라 필요하죠? 포인트 클라우드 필요합니다. 그래서 FBX 파일 execute를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 렌더링 저희들 푸티지 1에서 100프레임까지 확인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현재 누크에서 트래킹을 진행했기 때문에 누크의 트래킹 데이터를 마야로 내보낼 때는 씬의 사이즈가 지금 이제 적은 상태로 엑스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럼 작업할 때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코디네이트가 다 되셨다면은 엑스포트 하는 시점에서 유니폼 스케일 영역을 한100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엑스포트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전에 제가 강의에서 이전 누크의 기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마야에서 방금 엑스포트한 트래킹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작업 진행하기 전에 여기 아웃라인에서 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전체 오브젝트 엘리먼트 선택하신 다음에 트래킹 GRP 그룹으로 설정해 주시고 역시 포인트 그룹, 포인트 클라우드 로케이트 역시 다 선택하시고 포인트 GRP라고 설정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영역은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그룹, 그냥 이런 카메라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트래킹 카메라라고 다시 리네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 사이즈는 전체 우리 언디스토르트 된 사이즈 2534에 1426 2534에 1426으로 설정하고 나서 여기에 카메라는 레졸루션 게이트로 활성화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트래킹 카메라 영역에 오늘 이미지 플랜을 불러오기 위해서 카메라 영 이미지 플랜 크리에이트를 하시고 방금 여러분들이 언디스토르 렌더링 된그 푸티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 보시면은 미리 프록시라고 지금 현재 원래는 작업 본격적인 합성 작업은 타가 파일로 진행을 할 건데 타가 파일은 일반적인 JP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3D 작업 여기 지금처럼 이미지를 임포트해서 전체 백그라운드로 설정할 때는 조금 작업이 좀 무겁게 설정되기 때문에 여기 프록시로 저는 미리 또 JPG 포맷으로 하나를 렌더링을 걸어뒀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작업이 훨씬 빠르게 3D의 작업이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JPG를 조금 큰 사이즈를 작업하실 때는 JPG를 걸어 두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JPG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Use Image Sequence 체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잠시 이미지 전체 씬 사이즈 저희들이 누크에서 100으로 설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플랜이 전체적인 지금 이렇게 우리 포인트 클라우드를 파고들고 있죠. 이미지 플랜을 뒤쪽으로 보내서 원활하게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 플랜의 depth를 500으로 설정해 주시면은 전체 이미지 플랜이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가 다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저희들 푸티지가 일단은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였죠. 여기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였기 때문에 여기 1프레임에서
확인을 플레이를 먼저 확인하고 잘 들어왔죠. 자, 이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전체적인 렌즈 디스토션의 워크플로우를 파악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그냥 그라운드 하나 그리고 뭐 아니면 그 간단한 그라운드 위에 오브젝트 하나를 배치를 해서 누크로 렌딩을 걸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라운드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플랜 하나를 자, 이러한 식으로 일단 그라운드를 설정해 주시고, 자, 플레이를 하시면 일단 뭐, 노크에서 자, 체크를 일단 코디네이트를 진행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간단한 오브젝트를 작업하는 경우에는 리코디네이트 작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몇개 실린드를 그라운드 위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린드의 포인트는 여기 바닥으로 피벗을 변경해 주시고 잠시 포인트 클라우드는 잠시 비활성화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 그라운드 위쪽으로 해주시고 한이 정도 피벗의 라디어스는 한0.5 정도로 만들고 나서 여기 앞쪽 영역 카메라 앞쪽 영역과 카피하셔서 이 퍼스펙트를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거리별로 아무래도 카메라 앞쪽의 영역이 디스토션이 좀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거리별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오브젝트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영역은 지금 간단하게 뭐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굳이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영역에 렌더링 걸어서 전체 디스토션의 워크플로우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체크보드 매핑을 진행을 하고 렌더링 걸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는 이미지에 간단한 뭐 특별하게 뭐 퀄리티라고는 관련 없기 때문에 그냥 서페이스 쉐이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쉐이드 라이팅은 설정 안 하려고 해요. 텍스처에 체크보드를 적용하고 일단은 렌더링을 아놀드 렌더링을 해서 자 일단 렌더링을 하나를 걸어봤습니다. 사이즈가 좀 지금 현재 2000 사이즈가 넘기 때문에 테스트 렌더링 할 때는 제가 렌더링 사이즈를 여기에 레졸루션을 약간 반 사이즈로 렌더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보드가 아래쪽 바닥 쪽에 해당되는 체크보드의 약간의 전체적인 패턴의 개수를 패턴들을 반복되는 횟수를 조금 많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리피테이션을 한7 정도로 해서 IPR 네, 이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각각 스피어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여기 실린더 영역에도 체크보드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먼저 똑같은 서페이스 쉐이드 간단하게 빨리빨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보드 그리고 리피트 UV 영역은 한10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그렇죠? 여기 두개 오브젝트에도 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시고 일단은 지금 아놀드 렌더 뷰에서 50%로 측정해서 전체 그림에 약간 패턴이 조금 더 많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15 정도로 하겠습니다. 15 정도로. 자, 이렇게 설정해서 이 렌더 전체, 우리 지금 세 개의 실린더와 그라운드를 렌더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번 하기 위해서 이미지 플레이는 따로 뭐 라이팅 설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none으로 설정하시고 바로 한 장만 일단은 지금 뭐다 렌더링 하면 좋겠지만 한 장만 뭐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 워크플로우 파악하는 입장에서 다 렌더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장만 렌더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스트 렌즈 100%로 설정해서 자 1프레임에서 렌더링 했습니다. 그러면 저 1프레임에서 합성 영역에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바로 세이브로 저장을 EXR로 할게요. EXR로 이러면 distortion render test라고 저장을 하고 이제 누크에서 다시 한번 합성 작업과 동시에 undistorted 영역 원본의 영역인 다시 한번 디스토션을 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에 렌더링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인 합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원본 파일 원본은 디스토션이 되어진 1920의 1080 파일이죠. 저희들 렌더링은 디스토션 되어진 여기 2534의 1426의 파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작업은 여기 1920, 1080 디스토션 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셔야겠다. 일단 먼저 사이즈부터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렌더링 파일을 이용을 해서 먼저 여기에 리포맨 노드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 우리 세팅 사이즈인 원본 사이즈가 똑같은 1920, 1080 사이즈입니다. 자, 얘를 누크는 B인풋의 사이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AB인풋을 설정해 주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포맷은 렌더링된 이미지 자체는 HD 1920, 1080 사이즈를 만들어 줬으나 현재 여러분들 바깥 외곽 라인의 블랙 사이드에 보시면 이 점선을 보시면은 센트를 기준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영역은 한 여기 아래쪽 왼쪽 아래쪽 바텀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1920, 1080이 설정됐기 때문에 위치점이 잘못되어져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여기에 일단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를 반드시 자 선택하시고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하도록 하세요. 자, 트랜스폼 노드를 연결해 주시고 여기를 지금 현재 이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센터점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이 위치는 어떻게 아느냐? 이미 저희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렌즈 디스토션 노드로 가주시면은 이전에 크롭 노드를 통해서 새로운 포맷을 지정했을 때 여기에 대한 위치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 여기 트랜스폼 노드가 가져야 될 위치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 수치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10 영역에 마이너스 175 아래쪽 왼쪽 아래쪽 바텀 영역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175 영역 옮겨주시면은 정확하게 여기 센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기 이 센트를 기점으로 정확한 중심을 기점으로 오브젝트가 1920, 1080으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죠. 사이즈만 1910으로 1920, 1080으로 맞춰졌을 뿐 아직까지 현재 렌더링된 이미지는 언디스토션 되어진 직선형의 렌더링된 이미지입니다. 자, 우리의 푸티지는 반드시 디스토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을 원본 상태와 같은 디스토션의 값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렌즈 디스토션 영역 저희들을 이미 언디스토션 통해서 디스토션을 풀었던 렌즈 디스토션 노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카피를 해주세요. 카피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언디스토션 여기 렌즈 디스토션 탭으로 가시면은 언디스토트라는 영역을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지는데 얘를 체크 업을 하셔서 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런 굽어진 디스토션 된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리지널과 이렇게 푸티지를 합쳐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리지널과 같은 여기 시퀀스가 아니죠. 1프레임에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러한 식으로 디스토션 되어진 푸티지를 이용해서 합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CG 작업하는 동안 이런 디스토션을 가진 와이드 렌즈를 가진 영역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서 노드를 저장해 두세요. 저장해 두시면은 그때마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distort
컴프라고 써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디스토션 되어진 푸티지는 언디스토션 왜곡을 푸신 다음에 트래킹과 3D 워크 그리고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셔서 최종적으로 렌더링 파일은 합성 툴에서 다시 한번 리디스토션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최종 합성과 파이널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